앉아요. 예. 회장님하고 왔을 땐 경험이 없어 인사도 잘 못했네요. 예. 전 됐어요. 뭐라도 시키지 그래요. 일하게 되면 많이 마시게 됐어요. 그럼 라벤더를 주세요. 네. 괜찮죠? 긴장을 풀어주는 차예요. 예. 내가 보기에 김민주 PD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정 사장 일부러 꼬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. 방송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아주 솔직한 사람인 것도 알겠고 보통 사람이라면 본인이 미운 말하고 방송에 대고 말하기가 쉽겠어요? 사실 그 방송 보고 더 확신이 섰어요.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구나.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. 예. 저기 저 여자 주부 발언 때에서 미혼모라고 고백한 그 PD 아니에요? 글쎄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저 주부 발언 때 사회봤던 그 PD님 아니세요? 예 맞는데요. 저 사인 좀 해주세요. 저 그 방송 너무 잘 봤거든요. 내 친구도 미혼모인데 그 방송 막 보라고 그랬더니 PD님을 롤모델을 삼겠다고 그랬었어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 PD가 미혼모인 걸 아는데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친분의 차이, 환경의 차이 이것저것 100가지 다 양보한다고 해도 미혼모인 건 지금 정 사장이야 사랑이 있는 힘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겠지만 살아봐요. 다를 거려? 아이는 또 어떡할 거예요? 무엇보다 우리 회장님 봐서 알겠지만 절대 허락 안 해요. 그러니 두 사람 이쯤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. 그래줄 수 있죠?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 그동안 사장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밀어냈습니다.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짓말도 했고요. 하지만 결국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. 전 사장님께 약속했습니다. 더 이상 도망치거나 밀어내지 않겠다고요. 또다시 사장님 마음 아프게는 못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
민재 넌 아주 이 방에서 사는구나. 아이고 참말로 얘가 전국이네. 아이고 어메요. 네 그래서 이 오이 이렇게 잘게 썰어다가 부치게 안 해줘요. 아유 넌 참 속 편해서 좋겠다. 그게 무슨 소린겨? 너 민주가 좋아하는 그 사장이랑 민주가 쉽게 맺어질 것 같니? 네가 상류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안 봐. 아이고 뭐 그래봤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같은 기고 뭐 죽을 때 싸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마찬가지 아닌겨.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보기에는 쉽게 맺어질 것 같지 않다. 아이고 자 어메는 와 줄을 치고 그래요. 이제 깨겠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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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 아니다 아니다 차라 차. 아이고 참. 예 아 나라고 사장 손녀 사이 안 보고 싶겠어? 이건 초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다. 응? 사장이랑 사귄다고 구 변호사랑 헤어졌는데 사장이랑 잘 안 되면 그때는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이거야. 그렇긴 하네요. 그러니까 일찌감치 상황 잘 살펴보고 힘들다 싶으면은 창호한테 보내는 게 상책이야. 아이고. 아, 둘 다 쉽게 떨어뜨려 놓긴 힘들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. 만났네요. 아, 예. 안녕하십니까? 어디 가는 길이세요? 예, 미팅 마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. 아직은 점심 전일 테고. 자, 그럼 저랑 같이 식사하세요. 예? 안 그래도 꼭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싶었어요. 아, 예. 구 변호사요? 어서 나와. 널 살린 사람인데 나와서 인사는 해야지. 예, 알았어요. 지금 바로 갈게요. 구 변호사는요? 전화가 와서 잠시 나갔어. 예. 근데 어머님 구창호 씨가 보호자라는 걸 어떻게 안 거예요? 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게 널 살려놓고 보니 어찌나 고마운지 원장님께 말해서 유가족에게 감사의 표시라도 할 생각으로 찾아갔었어. 강기훈 씨의 심장은 다른 분에게 이식이 아주 잘 됐습니다. 정말 조금만 늦었다면 그분은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. 전문 남자분이라 그나마 버티기는 했었지만 이제 강기훈 씨의 다른 장기들도 뭐 여러 사람을 살리겠죠? 예. 기훈이의 뜻대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훈이도 기뻐할 겁니다. 그렇겠죠. 감사합니다.